그런 은밀한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대선 씨. 네, 이번 주에도 참신하고 재미있는 화제의 영상을 보면서 제 배꼽이 빠졌습니다. 아, 내 배꼽. 자, 치킨 반에서 합격하시죠. 긴장감 넘치는 전개, 달콤한 로맨스까지 더해지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제는 패러디 열풍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의 달달한 동거를 비유한 영화 너는 팬. 초능력 소년 이종석의 슈퍼맨 변신.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드라마 속 정웅인 씨의 섬뜩한 대사는 패러디를 넘어 국민 유행어를 낳았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일 거다. 실제 1회에 나온 대사인데 그 대사를 지금 재밌게 패러디한다는 게 전 너무나 참 재밌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목들 그리고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 두 드라마의 만남으로 충격적인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격정 멜로드라마 위험한 목소리,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그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시죠.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이보영, 그녀의 뻔뻔한 남편 장현성과 내연녀 클라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 이보영에게 나타난 남자 이종석까지.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는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부부. 그러나 아내 이보영은 남편 장현성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이종석. 당신 곁에 있게 해줘. 상처입은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연하의 남자 이종석과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일. 파격적인 스토리, 절묘한 편집으로 탄생한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 패러디를 직접 본 주인공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목소리의 클라라입니다. 연일 화제를 맡고 있는 스타죠. 배우 클라라. 너목들 패러디 영상 보셨어요? 위험한 목소리? 그냥 한편의 그냥 드라마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너의 목소리 그 잘나가는 드라마에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이보영 씨보다 내가 낫다. 이보영 선배님은 단아하시잖아요.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이종석 씨를 가운데 두고 이제 라이벌 구조가 좀 썼으면. 아, 그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결혼의 여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클라라 활동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 여느 관광객과 다름없이 관광 명소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한 남자. 혹시 아하씨 아닌가요? 자, 사실 확인을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간 한밤 제작진. 예? 네, 저 맞습니다. 싱가포르에 또 공연을 하러 왔는데 온 김에 유명한 장소에 가서 추억 쌓기 한번 해봤습니다. 각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축복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환영을 많이 받고요.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하와와 스컬. 팬들의 열기 정말 뜨겁네요. 네, 진짜 재밌네요. 신기하네요. 영원한 추억입니다. 이게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과의 만남에 이어 해외 첫 콘서트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싱가포르를 사로잡은 하하. 정말 대단하죠. 저보다 드림이 플래카드가 더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드림이가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하대요. 아이가 아빠를 꼭 닮았더라고요. 아, 드림이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마 전 세상에 빛을 본 드림이. 평소 왕발로 소문나 있는 하하씨의 발과 꼭 닮은 큰 발이 화제였는데요. 무용 소리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자마자 바로 해요. 어? 이거 최초 아닌가요? 네. 오, 아예 육성입니다. 아, 네, 드림이가 또 한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이렇게 올리네요. 드림이도 이번 아빠 노래 좋아하나요? 어떤가요? 노래 좋더라고요. 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하 씨 아들 바보답네요. 앞으로 저희 이제 8월에 저희 단독 콘서트 공연계의 신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인데 또 멋있는 모습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야마! 이종석 씨가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면요. 이제 수목 여름밤에는 귀신을 보는 공효진 씨와 소지섭 씨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틈만 나면 공효진 씨가 소지섭 씨의 몸을 더듬고 만지고 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스포일러 공개합니다.
여심을 뒤흔드는 마성의 남자 소지석, 자타공인 매력녀 공효진. 드라마 죽은의 태양으로 뭉친 두 사람을 한밤에서 도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연기할 때 자꾸 만져요. 틈만 나면 만지려고 해서.